안녕하세요. 다화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호박전이랑 동그랑땡, 그리고 동태전, 그리고 두부김치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원래는 알밤 막걸리는 옛날부터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인데, 자색 고구마 동동? 이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처음 봐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는 막걸리 잔에다가 먹어야죠. 그래서 막걸리 잔도 준비했습니다. 알밤 막걸리부터 먹어볼게요. 그러면 알밤 막걸리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해요. 알밤 맛이 되게 진하게 나고 고소하고 살짝 걸쭉한? 머리가 띵해요. 오늘 너무 먹고 싶었던 애호박전. 제가 간장을 빨리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전. 너무 맛있다. 동태전. 버섯전이에요. 팽이버섯전. 동태전인 줄 알았네. 김치. 이렇게. 두부김치 하나 만들어서 이번엔 자색 고구마를 따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삼겹살. 이번에는 자색. 넘치진 않겠죠? 자색 그 고구마 단내가 나요. 대박. 자색 고구마도 먹어볼게요. 자색 고구마도 진짜 맛있어요. 대박인데? 이번엔 두부김치. 고기랑 두부가 같이 들었고, 야채가 되게 큼직하게 썰어져 있어요. 양파랑 파랑 당근이 큼직큼직. 대박 맛있다. 이번엔 진짜 동태전. 그냥 그래요.
이게 반죽이나 밑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맛은. 자색 한번 더. 짠. 안주 먹어줘야죠. 이번엔 두부랑 김치만 딱. 오늘 너무 맛있는데? 제가 오늘 애호박전이 진짜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전 알밤을 좋아하지만 오늘은 자색고구마가 훨씬 더 많이 땡기네요. 막걸리를 먹다 보니까 배가 엄청 부르네요. 자색 고구마 이제 한잔 남았어요. 나눠 먹을게요.
오늘 제가 먹고 싶었던 전이랑 막걸리 너무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